프라이스티드 게코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플로피테일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플로피테일 신드롬. 직역하면 처진 꼴이 증후군인 이 증상은 크레가 거꾸로 자면서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자몽이가 집에 온 첫날 발견한 증상이기도 해요. 꼬리가 휘면서 골반까지 틀어지게 되면 암컷 크레들은 알을 낳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심각하면 잘라야 할 경우도 있겠죠? 저는 자몽이의 플로피테일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지탱해줄 덩쿨이나 백업을 곳곳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해먹도 그래서 만들게 되었어요. 뿅! 손뜨개 유튜브 강좌들을 보고 네모 모양을 떠주었습니다. 해먹을 벽에 붙여줄 흡착판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각각 실에 연결해서 달아주었어요. 반드시 해먹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덩쿨과 백업으로도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몽아. 해먹을 사육장에 붙여줍니다. 자몽이는 뚱땡 아니 어른이라 이제 천장에 올라가지 않지만 몸이 가벼운 아기 때에는 천장에 매달려서 꼬리가 처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해먹이 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른 자몽이를 한번 올려볼까요? 바로 냄새를 맡아봅니다. 자두가 삐지면 안 되니까 한 개 더 만듭니다. 뿅! 흡착판이 셀 수가 없네요. 자두님 마음에 들었습니다.